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구장을 살펴봤었죠. 구장에 이어서 중간에 모듈, 크레이트, 카고, 어트리뷰트 등등은 뭐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14장 지네릭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네릭은 우리 지네릭은 이미 살펴봤었죠. 그런데 한번 더 복습을 하면서 또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새로운 내용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세스 푸치와스트임 먼저 스트럭트 A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타입 A예요. 얘는 그래도 엘리먼트가 하나 있는 그러한 이 A는 뭐죠? A는 스트럭트 A입니다. 스트럭트 A를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는 투펄이죠. 투펄을 갖는 싱글이라고 하는 스트럭트. 말을 뭐 하다 보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예, 그런 의미죠. 그리고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런 표시가 먼저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지네릭이죠. 그죠? 얘 앞에 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인 보시면은 일단 S라고 하는 variable, 싱글 A라고 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지네릭이 아니죠. 그냥 콘크리트 타입입니다. 그리고 얘기도 마찬가지 싱글 지네릭, 싱글 젠에서 T가 들어갈 자리에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가 들어야 되고 따라서 싱글 이렇게 캐릭터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하나 만들어냈죠. 그죠? 지네릭에 지네릭을 썼는데요. T나 지금 캐릭터를 쓴 지네릭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 마찬가지로 다음번은 어떻게 되나? 얘도 싱글 제네스 이번엔 A라고 하는 타입이 들어갔고 A라고 하는 타입은 요겁니다. struct A라는 것 들어갔고 두 번째 6라고 하는 것 들어갔죠. 얘는 여기는 이 자리에 i32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얘가 들어갔습니다. 캐릭터가 들어갔어요. 요거는 여기 이 자리에 캐릭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이 여기 있는 스트럭트 하나로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네릭은 둘 이상의 데이터 타입이 하나의 어떤 뭐 펑션이나 스트럭트나 트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펑션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